색깔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죠? 아, 씻어서 딱 들어가네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그 설탕에다가 먼저 재워서 식초를 붓잖아요. 그쵸,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은 예. 그 토마토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 즙이 굉장히 먼저 빨리 나와요. 예. 그래서 아. 빨리 숙성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 나무치시고 네. 깔끔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네. 식초 또 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딱 닫아서 숙성을 네.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숙성합니다? 요거는 한 달 정도 하셨다가 네. 건더기는 좀 건져내시고. 네네. 네. 요게 한 달 뒤에 모시고. 한 달 뒤에 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잘 우러나죠. 아, 색깔도 까맣게. 네. 이렇게 우러나서 점도도 한번 볼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과육은 좀 버리시고. 네. 국물만, 식초만 따로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쓰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마토가 아직 빨갛고 맛있어 보여서 이거를 건더기 버리긴 좀 아까워요. 저도 안 버려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예. 이거 한 달 되면 요걸 건져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무침하거나 이럴 때 재료를 쓰거나 요거트 같은 거 타먹을 때 좀 다져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아, 근데 건져내기는 네. 해야 되는 거죠? 건져내기는 하세요. 건져내기는 네, 네,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 예. 이렇게 네. 지금 토마토 식초 타놨거든요. 예. 야, 한번 드셔보세요. 토마토 식초. 맛이 어떤지 지금 네. 맛이 궁금한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네. 이런 거는 먹기에는 조금 그냥 그래 아예 맛있는 게 제일 편해. 태어나서 처음 먹는 거니까 토마토 식초. 네, 네, 네. 시큼해요. 토마토 식초니까. 시큼하죠. 근데 정말 그 맛이 감이 되니까 그 토마토의 어떤 뭐 밍밍하면서도 뭐 토마토 식초 있잖아 느낌이 그 맛 곁들여가지고 일단 먹기가 부드러워요. 아~ 제가 먹어보니까요. 네. 조금 진하죠. 토마토 식초는 처음이지만 토마토 잼 있잖아요. 네. 빵 발라먹는. 네. 약간 그 맛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시긴 한데 부담스럽지는 않은 제가 지금은 되게 조금 진하게 타드린 거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희석해서 드시면 아유. 맛이 좀 근데, 낫죠. 선생님 저 왜 눈물이 날까요? 맛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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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네. 하나 더 고혈압이 네. 좋다고 소개해 주신 게 네. 양파 식초잖아요. 네. 양파 식초도 만들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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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식초는 양파를 저는 겉껍질을 살렸어요. 아~ 겉껍질을 살려서, 하루 정도 말려주시거나 아니면 오븐에 굽거나 에어플라이어에다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좀 날려줬어요. 왜 말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향이 더 좋아요. 아, 향이 약간 이제 그, 양파의 매운맛은 휘발성이라 이게 놔두면은 좀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식초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매운맛이 없이. 그다음에 요거는 특징이 네. 여기다가 설탕을 미리 넣어서 충분히 저어줄게요. 아, 먼저 녹여요? 네, 네. 왜냐면 그냥 넣어놓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뭐 청 같은 거 담으면 밑에 설탕 남아있죠. 네. 그럼 발효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어준 다음에 넣어주시면 훨씬 잘 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쉽네요. 굉장히 쉬워요. 말려서 그냥? 그렇죠. 말려서 퐁당퐁당 담아서 껍질째 다 넣네. 네, 껍질을 살려서 껍질의 영양가가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가득 넣어도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좀 줄어들거든요. 아. 빡빡 넣으셔도 돼요.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숙성만 시키면. 그렇죠, 그렇죠. 양파 식초는 얼마나 숙성시켜요? 한 달 정도 이것도요.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되면 예. 이제 요 모습이 어떨까요? 요렇게 가는. 요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색깔도 잘 많이, 우러났어요. 많이. 색깔도 약간 뽈구스름하니 예. 우러났죠. 껍질 색깔. 네, 껍질 색깔이 다 우러나고 요거는 이제 제가 물에 타서 네.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토마토 식초는 네. 우리가 건더기를 좀 활용을 했잖아요. 네. 네. 양파 식초는 어때요? 이거는 글쎄. 안 돼요. 이거는 네. 약간 오래 두면 군내라고 하죠. 아. 그런 게 날 수 있어요. 재료가 아, 재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건져서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과감하게. 식초 맛이 어떤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니까요. 기대됩니다. 역시 시큼해. 그러면서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입천장에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양파의 아린 맛, 그쵸. 매운맛 이런 맛들이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그 양파 먹으면 입에서 냄새 나잖아요. 네. 그것도 살찔 잡아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향들이 많이.